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캐릭터는 카이니스입니다. 페이트 그랜드 오드에 등장하는 서번트로 클래스는 랜서입니다.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174cm에 59kg, 출전은 그리스 신화, 지역은 유럽, 속성은 중립, 악, 성별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담당 성우는 코마츠 미카코입니다. 진명은 카이네우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전사이자 참주입니다. 아르고노츠의 일원으로서 수많은 영웅들과 함께 모험을 거듭했습니다. 여자였으나 남자가 되었다 라고 전해집니다. 과거에는 명실상부한 여자였으며 미모로 이름 높아 테살리아에서는 아름다운 아가씨라며 칭송받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구원을 계속 거절한 그녀는 어느 순간 해신 포세이돈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순결을 빼앗긴 것이죠. 만족한 해신은 너의 소원은 뭐든지 이루겠다 라고 말하고 카이니스는 두 번 다시 이런 꼴을 겪지 않도록 나를 여자가 아니게 해주세요 라고 답했으며 그리하여 카이니스는 무적의 사나이가 된 것이라고 전설은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그녀가 남자가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후에는 황금의 날개를 가진 새가 되어 하늘로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자로서의 사체가 남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후에 카이니스, 카이네우스는 강건한 전사가 되어 참주로서 땅을 지배해 보였습니다. 페르미터는 근력 A, 내구 B+, 민첩 A, 마력 D, 행운 B, 보구 C랭크입니다. 클래스 스킬로는 대마력, 랭크는 C입니다. 영창이 2소절 이하인 마술을 무효화합니다. 대마술, 의뢰주법 같은 대규모 술식은 막을 수 없습니다. 광화, 랭크는 EX입니다. 포악한 영령인 카이니스는 이번 현기에서 특수한 강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성을 유지하지만 축적된 분노가 일정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모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창의 폭풍이 되고 맙니다. 마스터조차 죽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스터를 살해하여 현계를 끝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신의 신액, 랭크는 B입니다. 영령인 카이니스는 신액을 본래 지니지 않지만 해신 포세이돈은 그 연기에 특별한 은총을 내렸습니다. 희소한 특례로서 서번트로 소환되는 카이니스는 의사적인 신액을 가지고 영령이 아니라 신령 서번트의 영격을 가집니다. 고유 스킬로는 괴력, 랭크는 B+입니다. 일시적으로 근력을 증폭시킵니다. 원래는 마물, 마수만이 지니는 공격 특성으로 사용하면 근력이 한 랭크 향상됩니다. 지속시간은 괴력의 랭크에 따라 다릅니다. 약탈의 창, 랭크는 B입니다. 힘에 의한 약탈, 찬탈에 집착하는 참주로서의 존재 방식을 나타냅니다. 해신의 편애, 랭크는 A입니다. 불사성을 동반하는 절대방어, 개념방어입니다. 부가 기능으로 바다를 건너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문대조차 건널 수 있죠. 본래는 상시 발동형의 보구입니다. 보구로는 비상하라 내 금빛의 큰 날개, 라피타이 카이네우스, 랭크는 A입니다. 자신의 존재 그 자체를 보구로 승화시킨 대군 보구입니다. 죽는 순간 모습을 바꿨다는 황금 날개를 지닌 새로 변신하여 비상하면서 돌격하여 적진에 데미지를 줍니다. 해신의 편애, 포세이돈 블레싱, 랭크는 B입니다. 해신 포세이돈에게 순결을 빼앗긴 뒤 바람대로 남자로 변했을 때 부여받은 축복입니다. 강철의 칼날을 아랑곳하지 않고 찔려도 베어도 상처를 입지 않는 불사신 몸이죠. 어떠한 무기 공격이든 카이니스는 무효화하지만 대질량이나 방대한 에너지의 면 공격은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대성보구 이상의 전체 데미지를 무효화하지 못합니다. 본 작품에서는 스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다의 신, 날뛰는 대해일, 포세이돈 마일스트롬, 랭크는 EX입니다. 지상, 공중을 구분하지 않고 초질량의 대해류로 대상을 분쇄합니다. 안 그래도 강력한 공격계 보구지만 수상이나 수중, 대량의 물이 근처에 존재하는 상황의 경우엔 공격 위력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해신 포세이돈이 지니는 대해의 권능에 극히 일부를 한정 재현하는 것으로서 본래는 대국보구 혹은 그 이상의 초대형 효과 범위를 보유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본 작품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포세이돈에게 강간과 구애를 받은 후 자기를 남자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그 카이니스가 타임문 세계관에서는 자신을 신령이라 자랑하며 범인류사를 부정하는 자로 나옵니다. 포세이돈이 자신을 망가뜨렸다고 증오하지만 그러면서 포세이돈의 온갖 권능과 보구를 받았으니 자신이 바다의 신이라 마찬가지라며 자기가 신령이라 주장하는 뭔가 많이 꼬여있는 인물이죠. 버서커의 강화 스킬과 어벤져의 적성을 가진 한번 폭발하면 마스터를 죽이려 드는 말릴 수 없는 문제하지만 분노하지 않게만 한다면 상냥하게 대해줍니다. 단걸 좋아하며 과자 이야기를 꺼내면 기뻐합니다. 범인류사 쪽에서는 아르고호의 선원으로 활약했습니다. 이하 손을 보고 너 같은 것을 지키면서 죽어버린 헤라클레스가 어쩌니 하고 모욕하다가 신을 싫어하면서 신의 쫄따구가 되다니 피약체질이냐며 이하손이 대받아치거나 했죠. 메데이아와 안면이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사역당하는 게 싫다며 서번트와 마스터의 관계를 좋아하지 않지만 자기를 넘어서는 바보 마스터라면 마지막까지 어울려준다라고 합니다. 주종이란 개념은 익숙하지 않지만 아무튼 방해꾼을 배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를 좋아하며 바다를 싫어합니다. 성배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왠지 칼데아에 소환되면 칼데아 불량 서클을 만듭니다. 생전 포세이돈에게 당하기 전에는 바다를 좋아했으며 템플릿적인 의미로 여자다웠습니다. 지금도 하려고 하면 여자처럼 말할 수 있는데 카이니스이던 시절의 흔적 같은 거라고 얼버무립니다. 이런 것 갖고 동정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죠. 오늘은 랜서로 등장한 카이니스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캐릭터에 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